킹스맨이 매튜 본 감독, 엇갈린 평가 반응은? 난 좋아. 영화 킹스맨이가 오늘 개봉한다. 킹스맨 골든 서클은 지난 2015년 1월 개봉 당시 국내에서 612만 명을 동원했던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의 속편이다. 전편이 거리를 떠돌던 청년 네그시가 영국 국제 비밀정보기구 킹스맨의 최정예 요원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렸다면, 속편은 베테랑이 된 네그시의 본격적인 활약이 다루어진다. 매슈본 감독은 전날 역삼동 23개 폭스코리아 시사실에서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이번 작품의 메인 테마는 현실 도피라며 각각의 캐릭터가 어떻게 새로운 여정을 밟아가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킹스맨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는 질문엔 사람들이 내 영화를 보고 의견이 갈리는 것을 좋아한다며 1편을 좋아한 관객들은 속편 역시 좋아할 것이고 1편을 싫어했다면 싫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킹스맨 2에서는 전편에서 총에 맞아 죽은 것으로 암시됐던 해리 하트가 한쪽 눈의 안대를 한 채 귀환한다. 그는 해리 없는 킹스맨을 생각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콜린 퍼스와도 다시 일하고 싶었고 관객들도 그의 귀환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팝 뮤지션 엘튼 존의 깜짝 등장도 화제가 됐다. 매슈본 감독은 전편에서도 엘튼 존 캐스팅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킹스맨 1편을 보고 나서 출연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 엘튼 존이 두 번째 제의는 흔쾌히 수락했다고 한다. 그는 영화를 통해 엘튼 존 하면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를 캐스팅했다며 같이 작업하면서 그가 굉장히 전문성을 발휘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킹스맨이 감독이자 제작자, 작가인 매슈 본은 데뷔작 레이어 케이크 이후 킥애스 영웅의 탄생,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등 재개발라라고 위트 넘치는 작품들을 선보이며 흥행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